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이거 시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자세하게 좀 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설은 없었던 거죠. 아, 네. 어디서 들어봤었던 네, 통닭도 가스. 좋죠? 그렇죠. 네, 통닭도 먹으면서 네. 네. 정식 명칭은 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 명칭을 갖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내년도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네. 용인시 원산면의 독성리, 중릉리, 고당리 일원에 이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처인구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아, 용인의 기흥구 수지구보다 처인구가 이 SK 클러스터까지의 거리는 제일 가까운 입장이 네.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업무 시설까지 접근성이 있어서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적이 430만 제곱미터가 살짝 넘는 수준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대 효과가 2만 명의 일자리 창출 또 51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예상하고 있어서 기존에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이라든지 말씀하신 네. 한교 테크노밸리 그러한 대규모 업무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수혜를 입었던 용인의 뭐 수지 기흥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원의 뭐 광교 영통 지역이라든지 멀리 보면 뭐 동탄도 마찬가지가 그렇잖아요.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입었던 그런 업무 시설을 통한 혜택을 처인구에도 동일한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점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자족 기능을 갖추는 거네요. 그렇죠. 전에 없었던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한편 굉장히 뭐 기대가 큰 지역으로 평가가 저는 되네요. 예. 자, 입지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를 보면은 어떨까요? 예. 네. 교통과 교육, 업무 모든 네. 부분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은메달 7점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뭐 완성된 게 아닌데도 7점의 은메달이면 꽤 준수한 뭐 그렇죠.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도 봤을 때는 예.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SK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예. 예정된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은 네. 충분히 점수에도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해도 되겠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네. 다만 휴대폰은 U+라는 거? 그렇죠. 네.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다. 오빠 사주세요. 네. PPL 앞에 지조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아니면 뭐 두 개 써도 되니까요, 핸드폰.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렇죠. 네. 아, 왜 그 생각을 못 했죠? 네. 가격 분석 한번 해볼게요. 네. 10회 진행하는 동안 뭐 예측을 많이 했어요. 모든 단지를 제가 다 예측을 했죠. 그렇죠. 네. 이제 뭐 실제 분양 개시되고 나면, 예, 뭐 도박사들, 뭐 격투기들 보면은 도박사들이 있잖아요. Show me the coin! 그런 도박에서 맞는지 검증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뭐 자신 있어요? 다행히 계속해서 분양 일정이 늦춰지는 단지들이 많았고요. 아직까지 검증의 그 타이밍이 데드라인이 안 온 네. 단지들이 많았고 네. 이제 하나씩 실제 오픈이 되고는 있어요. 아, 네. 근데 저는 늘 자신 있습니다. 비슷하죠. 근데 그건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밀리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건 좀 예측. 네, 하지만 저는 자신 있는 게 가장 정확한 예측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전문가 1위로 네. 제가 또 평가를 받았고 닉네임 또한 주스트라다무스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 닉네임 있어요? 아, 그럼 뿌잉뿌잉 주영남 뿌잉뿌잉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네. 주스트라다무스라는 뿌잉뿌잉 주스트라다무스라고 뿌잉뿌잉 규영남이라서 얘기했었는데 규영남? 규 귀여운. 바로 이만한 거. 네. 큐티 용남. 큐티 용남, 뿌띠 용남. 뭐 하는 거예요? 말려야죠. 네. 근데 평가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1위는? 평가는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 기관에서 엄정한 평가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네. 신한주 씨 종친의 30대 손 이하 평가단에서 이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투표인단이 결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집안에서 한다는 거죠. 네. 제가 32대 손이니까요. 네. 명절 때 선물 세트에 따라서 평가 기준에 맡기게 돼요. 아, 그렇죠. 제가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효도를 열심히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고향 이쪽 아니에요? 이쪽? 강원도. 이 지역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좀 강조를 해야 되는. 뭐, 다음에 이거 PPL 봐서 듬뿍 들고 가기를.
그렇죠. 한우 이런 거. 아 진짜. 아 진짜. 명절에 좀 PPL 받은 좋은 특산품 같은 거. 그렇죠. 지역 특산품도 네. 환영을 합니다. 실시간 틀어놓으면 더 가실 텐데. 그렇죠. 하나씩 라방하면서. 라방하면서 가겠죠. 네. 그 어쨌든 뭐 분양 가격들이나 시세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가격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완도에는 아파트 분양 안 할까요? 완도 김 같은 것도 받고 싶은데. 김이요? 네, 완도 김. 입에 붙이고 우산 쓰고. 이빨 하나 이거. 이 서민적인 부동산 전문가가 평가하는 네.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의 가격 분석. 네. 지금부터는 조금 각을 잡고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가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정밀 예측 부탁드립니다. 주스트라담스. 네, 규용남. 네. 아 진짜 분양가격은 앞서서 지난 2월에 청약을 진행했던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의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동일한 힐스테이트예요. 브랜드도 비슷하고 또 용인 둔전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버라인 이 둔전역을 이용할 수 있었던 그런 단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두 단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큰 가격 차이를 만들어낼 만한 요인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점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흥구까지 아직까지는 뭐 기흥구가 조금 더 중심부라고 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 경부고속도로 라인까지의 접근성이 이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 좀 더 앞선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용인 둔전역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의 분양가격이 전용 84 기준 3억 6,100에서 3억 8,800에 분포를 보였거든요. 네. 요 가격대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 정도 예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그렇죠. 네. 반박할 수 없는 정확한 네. 분석. 정밀한 네. 주스트라다무스의 분석이 네. 되겠고요. 네, 규용남. 예. 네. 그리고 입주 이후에 그럼 내가 이 가격의 분양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자산 가치가 형성이 될 것인가? 입주 이후의 시세를 예측을 해보자면은 고림지구 그 서쪽에 있는 이웃 동네 고림지구의 네. 양우 내안의 4억 5천의 실거래가, 그 다음에 네. 양우 내안의 에듀퍼스트는 5억 2천의 실거래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단지들의 실거래가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는 힐스테이트가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연식이 조금이라도 몇 년이라도 더 젊은 그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의 입주 이후의 시세하고 현재 예상되는 분양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약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자산가치 상승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작한 김에 네. 진정한 이 주스트라다무스로서의 모습을 확고하게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늘 이렇게 뿌잉뿌잉 이 모습만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에어컨을 좀 한번 끄겠습니다. 이게 어느 브랜드인지는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춥네요. 기능이 좋아서. 그러니까요. 지금 25도로 했는데도 엄청 시원하네. 그러니까 이 더운 여름 계절이 다가왔는데. 거의 냉장고 안에서 영상을 네. 촬영하는 것 같은. 제가 사실 덜덜 떨면서 지금 촬영을 그러니까, 하고 있거든요. 자켓을 입는데. 네. 그게 내복을 꺼내 와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네. 에어컨 기능이 탁월합니다. 네. 냉풍기도 괜찮죠. 선풍기 틀고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본을 딱 꽂아가지고 안 나가.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이 화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저희 네. 생활 밀착형입니다. 네. 생활 밀착형 PPL 환영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리시고. 알람 설정. 네,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네. 가격에 대해서 참고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축 아파트 시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랜드마크 아파트도 없고 비교 대상이 마땅하게 없는 것이죠. 네. 이 지역의 시세는 이 정도가 합당하다라는 가격 기준이 좀 불분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평가하기가 어려운 이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 용인시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명확한 판단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광역으로 넓게 폭넓게 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가 항상 이 서울의 동남권에 있는 이 경기도권, 수도권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곳이 분당이 되겠고요. 네. 가장 앞서는 곳이죠. 조금 더 내려오면 용인에서는 이제 기흥구가 나타납니다. 그럼 분당과 기흥구를 경부고속도로를 이 중심축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심지라고 한다면 그 동쪽에
중심지에서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동쪽에 위치해 있는 배후 주거지로서 분당과 매치를 이루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가 되겠고요. 네. 기흥구와 이 매치를 이루는 곳은 용인의 처인구가 되겠습니다. 거의 거리로도 비슷하고 그 지역의 위상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에 매겨져 있는 가격의 수준, 이 처인구에 매겨져 있는 가격의 수준을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분양가를 비교를 해보면 아, 이 처인구에 이번에 나온 분양가가 적당한가 한번 네.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살펴보시자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광주에 가장 최근에 네. 3개 단지 분양 가격이 아, 한 4억 8천 8백 정도이고요. 네.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은 3억 7천 5백만 원 평균 잡아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광주의 평균 분양가 대비 한 75% 수준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현재 광주시의 일반적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계를 한 평균 단위 매매가를 봤을 때 광주시는 제곱미터당 400만 원 살짝 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처인구는 제곱미터당 329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가격 차이도 한 81% 정도, 처인구가 광주시 81% 정도. 그러면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 가격의 그 수준의 차이만큼 거의 그 테두리 내에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네. 이런 결론 하에서는 이번에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의 그 분양 가격은 전체적인 광역 입지에서의 분양가 구도를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유 힘들었습니다. 네. 숨이 차네요. 이렇게 평가... 뭐 음료수를 하나 마시고 싶은데 없네요. 안 주시니까 없네요. 네. 아쉽긴 하네요. 네. 가끔 그 산소 들어가 있는 그런 물 같은 것도 좀 팔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맨날 그 정수기에서 그 수통에다가 물 받아고 그것만 먹고 있는데 네. 요즘 되게 막 포장도 예쁘고 네. 그런 거 많더라고요. 올려놓고 하고 싶죠 여기다. 그렇죠. 계속 그냥 이렇게 쌓여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보면은 네. 뭐 영어 쓰여져 있고 그런 물도 있는데 네. 이제 선뜻 제가 그거 못 사겠더라고요. 국내 그렇죠. 그런 게 좋죠. 네. 가격 보면 메달 네. 색깔 한번 볼까요? 저 은메달 7점으로 좋습니다. 평가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서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이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또 몇몇 이미 입주해 있는 아파트들의 시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당첨이 되시면 자산가치 한 1억 원 정도의 상승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은메달 7점은 충분히 제가 부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것 같아서 청약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여기는 투기과열 지역이 아니라서 그렇죠. 규제가 좀 덜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청약제도 반복 숙달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조교 한 분이 새로 해외에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너무 막 빨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걸 해석을 한번 해주세요. 네. 어떤 분이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이거를 외친 것 같습니다. 네. 이 용인에 보면은 수지 기흥은 투기 과열 지구고요. 그다음에 네. 이 청인구는 청약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제1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다른 곳들보다 규제 강도가 약한 것이죠. 네. 이 조정 대상 지역 제1지역 청약 과열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73조 그리고 주택법 제64조 규정에 의해서 네.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전매 제한이 가해집니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뭐 3년까지 전매 제한인 네. 것이죠. 뭐 이 정도면 요즘 이 추세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수준의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용인시에 1년 이상 만약에 경합이 붙을 경우에는 용인시에 1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시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에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75% 물량을 가점제로 또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30%의 물량을 가점제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 전체 물량 중에 75%는 또 다시 한번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가점제에서 한번 미끄러졌던 무주택자가 다시 이 추첨제에 와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은 유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무주택 세대분들 아까 설명하신 얘기 들어보면은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용인에 좀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던 그렇죠. 그리고 뭐 전세로만 거주를 하시다가 어이쿠나 뭐 이 용인 전세 가격이 만만치가 않구나 이런 네. 판단을 내리신 분들에게는 네. 굉장히 합리적인 뭐 내 집 마련의 그런 수단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달 색깔 정리해 볼게요. 네. 전반적으로 네. 정리를 해보면 규모와 건설사 브랜드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점수 금메달 9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지 부분은 은메달 7점, 가격도 은메달 7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꽤 준수한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많이들 그 도전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잘 되고 그러면은 뭐 중간중간 또 청약 당첨 잘 되셔가지고 성공하시고 나면 뭐 가끔씩 좋은 댓글도 아 주영남 소장 때문에 내가 잘 됐다. 사실 지난번에 전화로 그 말씀을 주신 분은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따뜻한. 네. 댓글로 사실 뭐 왜 가격 제대로 못 맞췄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청약 시즌이 지나고 나서 당신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유심히 지켜봤고 내가 신청을 해서 청약이 당첨이 됐다. 오포 더샵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강의랑 이런 거 듣고 예. 제가 그 주영남 소장님 강의 듣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주스트라다무스. 네. 뿌잉뿌잉. 뿌잉뿌잉. 네. 큐티 용남. 아, 진짜. 네. 네. 어쨌든 뭐, 그 두 자릿수가 된 우리 분양올림픽, 뭐, 계속적으로 세 자릿수까지 가야 되겠죠? 뭐, 네 자릿수까지 가야죠. 우리 왜 가끔 등장하시는 그 연세 지긋하신 영감님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분들의 연배가 될 때까지 충분히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무주택자들 있을까요? 뭐? 다른 나라 가서 해야죠. 다른 나라서 국적을 바꿔서 네. 그 국적 바꿔서 그 나라에서 또 PPL 받으면서 네. PPL 받지는 못하고 계속 요청만 하면서 해봐야죠. 네. 다른 나라 갈 때 비행기 항공사도 궁금하네. 저희는 거의 뭐 지금 이 촬영을 여가 활동처럼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PPL이 뭐 안 줄 것 같아요. 제발 좀 안 해달라고 좀 안 해달라고 연락. 제발 좀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면서 그죠? 네 역으로 역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양올림픽. 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의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